오늘 하루 그야말로 라임데이였습니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대신증권 본사와 또 금감원에 방문해 항의 집회를 연 것은 물론이고 금감원과 금융위의 라임 자산운용 관련 브리핑도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라임 자산운용 펀드 실사 결과를 발표한 금감원은 대신증권 반포 지점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을지로 대신증권 본사 앞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7일 한 차례 본사를 방문했던 이들은 임원진과의 면담이 무산되자 이날 두 번째 방문을 한 겁니다. 대신증권 반포 지점에서 상당히 수익도 좋고 안정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 있다고 권유를 해서 반포 지점의 책임자도 바뀌었고 대신증권에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책임 있는 분과 면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원금과 이자에 대한 배상, 대신증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이들은 오전 집회를 마친 뒤 라임자산운용 펀드 실사 결과가 발표되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FID-1호 펀드는 최대 손실률이 50%에 달하고 테티스 2호 펀드는 4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감원은 3월 초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라임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사 전담 창구를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전했습니다. 특히 사실조사에 나서는 특정 판매사 지점이 대신증권 반포센터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금감원은 해당 지점의 조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특정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증권 반포 지점에 대한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오전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모니터링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당 운영사의 상황 안내 계획, 이행 체계 구축, 금융사고 예방, 내부 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 상주 검사반을 어제부터 파견하였습니다. 불안전 판매 관련 분쟁 조정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투자자 한편 투자자들의 집회와 관련해 대신증권 측은 사기 여부를 두고 투자자와 회사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원진과의 대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해준다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향후 대응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